좋았어. 휴. TS 코로나님 안녕하세요. 아, 일단 다시 방송 껐다 켰어요. 싱크가 안 맞아가지고 이게. 아유, 야래 야래. 이럴 수가. 핑이요? 그러면은 그게 스타 에러일 수도 있어요. 다시 들어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스타 에러일 수도 있어요. 다시 시작하네. 좋아. 이게 싱크가 안 맞으면 회상도를 낮춰야 돼. 아, 이제 좀 맞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안 좋아져요. 이게. 여기 안 들어갔고. 잠금을 해체하였습니다. 아니, 비명은 아직이에요. 이거 하도 모드긴 한데. 모르겠어. 일단 괴담이나 이런 거 다 얻어야 되는데. 괴담을 얻고 하드 귀신을 만나야 되거든요? 롤은 안 해요, 아직. 사고 싶다. 줄을 얻었습니다. 뭐지, 이건? 소울페페로님, 안녕하세요. 네. 위영. 아, 박영님, 90번째 서포터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 거 지금 보여주지, 무서워. 생각보니까 여기서 열쇠를 열을 수 있다는데, 이게 스테이지 끝나서, 이걸 열어야 둘러 갈 수 있다니까. 수위 때문에. 자, 가자. 가자. 어디 안 갔지? 3번이랑 1번만 가면 되네. 얘가 3번인가? 아니군. 여기가 3번인가? 여기군. 아, 친팀 보이기는 못해요. 매드 위헌터님, 이게 해상도 상 안돼. 뭐지 이건? 즉석도시락 쓰레기를 얻었다. 시간표 고퀄이죠? 아무것도 없군. 야래야래. 미진도 예뻐지죠, 여기서? 일단은 해야 될 게. 없는데, 이제. 먹을 게 없고, 아이템. 동전도 없고. 이거는 나중에 사랑의 대화함. 절로 가야죠? 어, 여기 안 열어지냐, 왜? 아, 저기로 열쇠가 돼 있구나, 이런. 아, 순간, 뒤에서 수위 나오는 줄 알았네. 아, 깜짝이야. 아, 존나 놀랬네. 아, 나도 이거 예상 못했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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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 깜짝이야. 놀랬잖아. 다시 볼래? 안 나오네,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왜 왔는 거야, 이 시간에 내가. 내가 제일 궁금해. 자, 일단 지도를 다시 봐서 2층만 타면 되겠네요, 이제. 사진 동아리 방이랑 그 2층 기자실 아직 못 들어가요. 열쇠 없어서. 들어갈 수 있나? 가보자. 알라르크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화이트데이에요. 후! 달리자. 오빠 달려! 이건 뭐지? 방금 뭔가 떴는데. 아무것도 없다. 대건하고 싶다님 안녕하세요. 여기 아직 못 들어가나? 열쇠가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 말고. 좋아. 이쪽쯤인데. 자, 이 열쇠로는, 아, 아직 못 연다. 이게, 아직 안 떠있네요. 저게 떠야 할 수 있거든. 그럼 2층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거 초콜릿 때, 아니, 화이트데이 사탕 주려고 온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주인공 전자 초콜릿은 안 받고 화이트데이를 그 사탕 주려고 간 거잖아. 초콜릿 안 받고 둘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이야, 레알에? 인생 불안하다. 아, 불쌍하다. 안 그래? 일단 화이트데이의 법칙은 딱 이거지. 저거 보스를 죽이고 나서 저 패를 먹는 순간 수위가 뜨는 것처럼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모바일도 그것처럼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서 저는 먹지 않고 정성시 다 확인했고 보스 죽였죠. 여기서는 똥침이 사라졌죠. 차차 패치는 걱정이네요. 7반에 먼저 가자. 아이고야. 아이템 내놔라. 아이템이 없네. 아, 거기 그만 봐요. 아, 이제 한 번 나오면 안 나오나 봐. 한 번 더 기대 나오는 줄 알고. 이야, 이야래? 도덕. 아, 이거 수학 붙이면 이거 수학 귀신 나오는 거네? 이번에 사놓은 게 수학 귀신이었지. 하. 근데 그래픽은 좋아. 라이터도 이렇게 피우는 게 딱 현실성 있는 게 너무 좋아. 더 이상 얻을 게 없네, 여긴.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여기죠? 일단 나중에 갑시다. 왜냐면은, 수위 뜨기 때문에 저거 먹고 나서는. 가능 안 먹을게요. 매도이 헌터님 안녕하세요. 뭐야? 수업 자료! 재밌는 오행! 아, 이게, 목, 화, 토, 금, 수. 이게 마지막 그거에 쓰는 걸로 있던데. 됐다. 없고, 더 이상 얻을 거는. 참고로, 여기서는 불 켰을 때는 귀신이 안 나와요. 그냥 아이템만 얻으려고 지나가는 거지, 여기는. 귀신 안 나옵니다. 괜찮아요. 됐다. 틱. 얘도 열어주고. 안 가본 데는 다 가봐야지. 아, 시간표 안 봤다. 아, 시간표에서 수학 그것도 떼야 되는데. 이야, 아래, 아래. 그것이 알고 싶다. 교무실 옆방의 비밀. 뭐지? 귀신 나올까봐 겁나네. 밝은 데에서도. 일단 지도를 보면은 아이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 가능하거든? 아, 수학 시간표는 다 얻었네요. 11반으로 가보자. 가자. 나중에 수이나 보러 가야지. 디스플로우님 안녕하세요. 왜 이거? 아, 이거 그거다. 여러분들 귀신 보고 싶죠? 보여줄까? 안 나오네. 아, 맞다. 이것도 뭐 얻어야 되나봐. 달러님 안녕하세요. 아, 아깝네. 뭐 안 얻었나봐. 더 이상 얻을 거는 없나 보네요. 사인펜은 이제 그사람한테 필요 없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쓸 데가 생긴다는데. 아무튼 아이폰에는 왕리언 모드가 아직 안 나왔다는 게 아쉽다는 거지. 12만 사진 동아리. 오케이. 소리가 정말 리얼하네. 아유. 수학 시간표를 얻고 도시락이나 이런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원기용 모드? 잠깐만 누나랑 좋아. 일단 누나한테 톡이 왔네. 오케이. 참 10조님 안녕하세요. 데스노트님. 이거 전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뭐 방송할 때 전화하면 되니까 뭐 점심 먹자는 거네. 횟집 가서 밥을 먹자네. 결론은 한인동아리가 옆방이군요. 아, 좀 가만히 있어, 주인공아. 아우. 네, 데스노트님. 화이트 앨범은 또 뭐니? 사인펜. 그리고 더 이상 얻을 거는 뭐지? 그거 잘 고쳤다. 가을은 자살의 계절인가? 포항이라고 너도? 허허, 삼진님 안녕하세요. 돈까스님 안녕하세요. 더 이상 얻을 거는 없나 보네요. 왜 이러니 이거? 됐다, 이제 저거 마저 뜯으러 가죠. 저게 수혜패였나? 지도 8번이죠? 8번입니다. 들어가자. 원놈의 학교가 이렇게 크냐고요? 그러게요. 일단 아이템이나 먼저 먹고 이거 먹으면 수위가 뜨는 거니까 이제. 나를 부르는 목소리. 야래 야래. 먹어보자란. 자, 수혜패를 먹고, 어, 목에패구나. 자, 갑시다. 뭐야? 너 아직 안 갔어? 그런데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너 어디 아프니? 안 아파. 성형수술 성공?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일단 지열로트인데 이 학교엔 이번에는 소영이 노래 부르는 남자를 쫓아갈 수다가 성화를 쫓아갈 수도 있고 성화를 쫓아가다가 소영이를 쫓을 수 있대요. 걔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 야, 너 솔직히 얘기해봐. 너도 소영이한테 관심 있어서 이 시간에 학교에 온 거야? 설마 내일이 화이트데이라서? 뭔 소리야 방금? 뭔 소리가 들렸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맞구나! 야, 정신 차려. 소영이 걔가 그 이쁘장한 얼굴로 홀린 남자가 한둘인 줄 알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걔 완전 여우야, 여우! 여우라니! 정말 소영이가? 그렇다니까! 그뿐인 줄 알아? 소영이 걔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얼마나 많은데. 소문에 따르면 소영이가 어? 지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울음짖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그러고 본다. 그런 소영이로 갔는데 저는 지연 어차피 엔딩을 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소영이라!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한가인 날 맞다. 괜찮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정신을 차리니까 엉뚱한데 쓰러져 있었어. 소영이가 귀신이니까 정식 스토리상. 오늘 밤은 평소와 많이 다른 것 같아.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너도 뭔가 알고 있지. 그렇지? 정하나 소영이나 둘 다 예쁘군. 정신스토리상은 잘 살리는 사람이야? 정말 아닐걸?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그 지연 말고 그... 아무튼 알았어. 이 학교엔 숨겨진 비밀들이 많지. 나 먼저 갈게. 학교를 나가고 싶으면 본관 2로 가봐. 자 이제 수위가 뜨는데. 자 이제 수위가 뜨거든요. 이제 끝나면 이게 수위가 뜬다는 거야. 아, 수위를 조심해서 아 2층으로 갑시다. 조심. 수위 없겠죠? 좁다. 가즈아! 이렇게 완전히 예뻐졌어요. 잠금의 해체였습니다. 아이고 뭐야 이게. 이동? 보다 실감나는 플레이를 위해서 헤드폰 이런 거를 하세요. 미친. 존나 무섭겠군. 연두동전. 근데 나 저장하고 싶은데. 카드 찍고 싶네. 그래? 직접 해보세요. 수위가 쫓아오면은 미칩니다. 뭔 소리야 이거? 비 오는 소리네. 신강가야 진짜 난이도가 헬이라는데. 비번이 걸려있군. 그냥 수위 조심하고 교장실이라. 난 일로 못 지나가나? 아이고 못 지나가게 났네. 금은 목을 베어낼 수 있으며 목은 토를 베었냐. 이건 뭐지? 자꾸 이거 이상한 거 나오네. 솔저키님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 사람을 사라진 아이들. 학교 탈출하는 거 맞아요? 귀신으로부터? 할머니? 그 할머니 귀신인가 이번에 새로 나온? 대충 했죠. 어디서 전화 소리가 들렸는데. 이거였나? 미연 씨? 뭐야? 우와 뭐야 뭐야 이거? 어휴 깜짝이야. 어휴 정말 수위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조심하고. 오오오 깜짝이야 이씨. 남주가 개잘생기신 건 인정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거 있을 거야. 어? 냉장고가 안 열려. 불을 켜야 되나? 원래 원작에서는 선생님 이거 해보지 않았어요? 모바일로만 해봤지.
문실문실 열쇠. 연두 동전. 그러면 잠깐만요. 지도를 봐서 양호실로 가야 되나? 확대하는 거 없나? 난도의 거 좀 보여주세요. 화장실 가서 보여줄게. 아, 렌즈 두 개 찾아야 돼. 이거 열쇠 어떻게 떨구지? 이거 열쇠 어떻게 떨고요? 옷을 들어야 되나? 어? 학생부실 열쇠를 얻었다. 쟤 이불을 먼저 하자. 렌즈를 한경 좀 해라니. 좋아. 하, 잠깐만. 남자 얼굴 잘생겼지? 아름다운 내 얼굴. 나 세이브 됐으니까 으로 가죠. 여기 4층까지 있으니까 좀 껄끄럽네. 아, 술이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제. 먼저 3층에 갈까나? 아, 4층부터 가야 되나? 소위가 어디서 나타났지 모르거든. 이봐, 징징이! 거기 동전 좀 주워줘! 수위 왜 이렇게 안 나옴? 나오는 게 나오면 무서워. 2층에 가야 되는데. 무서워. 와이드폴리스님 안녕하세요. 수위 안 보이네. 웬일이래? 자, 이거 열고. 어머, 애기 귀신이래.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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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를 들었어. 담비 거. 아 귀갱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애기 소리는 진짜 소름이었다. 잠깐만. 무서워. 불 꺼야 돼. 열지 마라. 문 열지 마라. 이제 문 여는 것 같은데? 조심. 열지마. 그냥 가. 그래 그냥 가. 가! 가라고! 아휴 큰일 날 뻔했네. 딸그락 수위를. 아 근데 여기서 불 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수위가 쫓아와요 바로. 아휴 진짜 무섭네. 그래도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은 수위가 쫓아와요. 지도 좋아. 2층이니까 이제 가야 할 곳이 학생부실이랑 2층 상담실, 교사 후기실, 2층 제2교무실에 가야 되는데 나 갔다. 좋아 갔어. 이거 열쇠 있어야 돼? 저 뒤에, 잠깐 저거 움직이는 거 수위 맞지 저거? 2는 버그 없을걸? 갔다 수위 갔다. 좋았어 수위가 떠났다. 아까 전에 앞에 수위 있었어. 아 이거 못 보지? 잠깐 앞에 수위 있어. 저기서 가만히 있는데? 여기도 못 가는 건가? 좋았어. 저 위에 뭐 있죠? 즉석 도시락. 아, 또 열쇠 이거 비번 있구나. 교장실 비밀번호인가 이거? 어디 보자. 1234567890. 근데 글씨가 아무것도 없는데? 야, 이거 퍼즐 어떻게 풀라고? 야, 아무것도 없는데? 아, 불 끄면 나오네. 어디 보자, 비번이. 2 그리고 284 284 뭐라고 해야 되냐? 2843? 그래 2843 2843이라고 사자. 2843 기억해주세요. 자 그럼 1층으로 달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 좀 하고
저장 가능한 곳이 없잖아. 세이브를 먼저 하자. 죽기 전에. 천천히 천천히. 수위 없지? 어, 잠깐! 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좋아, 여기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 구석에 있으면 볼 거야, 진짜. 네, 봐요. 수위 아저씨 왔죠? 어떻게 해야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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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왔어 저놈. 왠지 들어올 것 같은데 이번에 들어오면 달려야 돼 바로. 어 꽉꽉이 온다. 여러분들 깜물 주의하세요. 하필 왜 이랬대. 가나? 방금 꺽꺽이 귀신. 머리 귀신, 꺽꺽이 귀신. 방금 이상한 여자 얼굴 나왔어요. 수희야 제발 가. 아 맞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꺼야 돼가지고 저녁 같이 먹어야 돼가지고 일단 수희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야 이 수희 개새끼 일로와. 야 수희야 나 여기 있다. 어디서 잇? 안 아파 안 아파. 좋아! 방송해야 되니까 수위를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수위야 나랑 술래잡기 하자! 본거야 형이랑 맞짱 뜨자! 삼촌 화장실 가달라고? 알겠어. 이제 이렇게 숨을 수 있죠, 이제. 이거는 그 괴담을 모아야 돼요. 괴담을 모아야 귀신이 떠요. 네 여러분들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만 대전선 PT였고요. 다음에 봬요. 세면대? 남주가 귀신이야? 야 손도 잘 만들었네 근데. 빠이빠이.